저희가 제가 묵고 있는 시티즌 M 호텔 암스테르담 사우스 마지막 한 호텔이죠. 아, 기후위기를 생각해서 아주 여러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는 호텔입니다. 네, 호텔 바로 맞은편에도 건물 녹화를 아주 신경을 썼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큰 길이 베토벤 스트리트고, 그리고 이 길을 통해서 가면 남역, 암스테르담 남역이 나옵니다. 아주 공기가 선선하네요. 시원하게 가을 날씨 같습니다. 이 남역 주변은 업무지구이기도 한데 주변에 아주 조용한 또 주거지역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커다란 공원도 있죠. 접시꽃처럼 보이는 꽃들을 건물 옥상에 이렇게 심어 놓았습니다. 쓰레기 재활용. 아주 녹지가 넓고 이 주변에 조용한 주택가가 있습니다. 이곳이 남역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기 건물들 보이는 곳 중앙쯤에 남역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 암스테르담. 그리고 예, 간밤에 아주 사람들로 불금을 보내는 사람들로 바글바글했던 가게. 맞은편 쪽이 남역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전거를 보관하기 위한 지하 자전거 주차장이 있고 시장부에도 곳곳에 자전거를 주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이 암스테르담 쯔에디, 제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남역입니다. 그리고 지하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시장부에도 이렇게 많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대중교통 트램 티켓을 할 수 있는 곳이죠. 영어로 보겠습니다. 1시간권, 하루권, 2일권, 그리고 멀티플 데이를 선택하면 4일권까지 이렇게 구매할 수 있죠. 카드로 이게 바로 GVB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대중교통 티켓. 시스템도 잘 되어 있죠. 또 52번 국역으로 가는 게 2분 뒤, 센트럴 스테이션은 2분 뒤, M51번, 그리고 M52번 15분 뒤. 여기가 입구 안내죠. M52번 노르드 북구역 북쪽으로 가는 제가 타야 될 곳입니다. 잘구 M52죠. 들어갈 때 티켓을 서울 에스컬레이터 타고는 확실히 빠릅니다. 성질이 아주 급한가 봐요. 예, 노선 안내도 제가 타려는 M52번
예, 메트로는 현재 쥐엣남역에서 유로파 플레인 B파이지인지 파이프 아마 로킨 지나서 센트럴 스테이션 그리고 노르드 파크 그리고 종착역인 노르드까지 간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죠. M52번 그리고 M50번, M51번, M52번 안내가 또 같이 되어 있죠. 지금까지 지나온 역은 이렇게 희미하게 또는 아예 생략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내가 가야 할 목적지는 자세하게 안내하는 아주 재미있는 방식입니다. 안내 뒷면에는 전체 이 암스테르담의 메트로 암스테르담의 노선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죠. M52 노르드행 4분 뒤 도착 예정 오네요. 여기가 종착역이기 때문에 왔다가 온 방향으로 아마 다시 갈 것 같습니다. 네. 암스테르담 남역 주변에 최근에 새로 조성된 업무, 문화, 여러 가지 복합 개발 지역 같습니다. 노르드행역이 차가 도착했습니다. 네, 암스테르담 메트로 우리하고 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버튼이 있습니다. 문 곁에. 그러니까 문을 탈 때 또는 내릴 때 이 버튼을 눌러야 그 문이 열리죠. 지난번에 제가 내릴 때 제가 서 있던 쪽 문이 열리지 않고 옆쪽 문만 열려서 그 문으로 황급히 내렸던 적이 있는데 제가 누르지 않아서 열리지 않았던 거죠. 토요일 오전 덜 붐비네요. 평소 같으면 주중 같으면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남역에서 지상 구간으로 쭉 가다가 곧 지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기차는 6분 뒤 토요일 오전 대차 간격이 6분 정도 되네요. 지금 저 앞쪽이 동쪽이죠. 아침에 가지고 떠오르고 있습니다.